안녕하세요. 로머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총은 국내에 출시하지 않은 총이긴 하지만 뭐 해외에서는 출시 예정인 총입니다. 모델명은 VP9입니다. 그러면 외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입수를 하게 됐는데 공장에서 뭐 생산된 그 부품들을 그 프로토타입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 저한테 건네주신 겁니다. 뭐 이런 에어소프트로는 거의 만나기 힘들 줄 알았는데 VFC사에서 나온 VP9과 그 다음에 이 아크로 모형 VP9 뭐 이런 걸로밖에 이제 만나볼 수 없는 굉장히 희귀한 총이죠. 우마렉스 정식 라이센스를 받고 출시한다고 하니까 리얼리티는 보장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코킹인데도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고요. 그리고 틸트업도 됩니다. 스토퍼를 내리면 전진을 하게 되고요. 분해 레버도 물론 뭐 분해될 수 있게 작동을 합니다. 각인도 VP9, HK VP9이 지금 되어 있고요. 상부는 메탈 슬라이드로 뽑혀있습니다. 물론 배럴도 메탈이고요. 배럴 쪽에 HK 각인이 있고 하부 쪽에도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양각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 깨알 같은 각인이 레이저로 되어 있죠. 안전장치는 이 작은 레버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격발이고 돌렸을 때 이게 안전입니다. 안전장치에서는 트리거가 당겨지지 않고요. 탄창 홈치는 방아쇠 밑에 쪽에 있습니다. 탄창이 나오죠. 전체적인 그립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HK45를 드는 듯한 느낌이네요. 백스트랩은 구성을 3개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미디엄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손에 딱 맞네요. 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이런 교체될 수 있는 거를 에어코킹에서도 볼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알루미늄 판으로 만든 시리얼 태그가 있습니다. 넘버링도 타각으로 다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20mm짜리 피카티니 레일입니다. 슬라이드 스토퍼가 뭐 연동이 됐으면 좋겠지만 뭐 이건 그냥 몰드로 몰드는 아닌가요? 따로 부품으로 일단 재현을 해놨습니다. 장전을 했을 때 코킹 인디케이터가 빨갛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좀 깊어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격발을 했을 때는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늠쇠, 가늠자는 따로 파트로 되어 있지는 않아서 뭐 교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몰드로 통짜로 뽑아놨네요. 탄창을 살펴보면 통짜로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나사 구멍은 이쪽에 하나밖에 없고요. 짤짤이 탄창이라고 하는데 아래쪽을 열어서 탄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외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이 정도고 한번 슬라이드를 분해를 해볼까요? 레버를 돌려주고 이 상태에서 일단 장전을 하고 뒤에 커버를 열어줘야 됩니다. 에어코킹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나사를 풀고 커버를 이렇게 빼준 다음에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구조가 뭐 거의 가스건 살짝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턴 스프링이 있고 실린더가 있습니다. 따로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하부 쪽 구조는 건스톤 피구구랑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이 구조물 있죠? 이 공유를 하고 이 인디케이터 겸 그리고 스프링 지지대 때문에 이 뒤에 커버를 분해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조립을 할 때는 사이드에 홈을 맞추고 다시 닫으면 됩니다. 되죠? 네. 다시 이 커버를 끼워 넣으면 됩니다. 됐죠? 배럴이 앞으로 튀어나온 거 보니까 배럴 쪽에도 스프링을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튀어나오네요. 일단 설명드린 메탈 슬라이드 버전과 그 다음에
플라스틱 버전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 재질 차이밖에 없을 것 같네요. 무게를 한번 재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울을 준비했죠. 먼저 플라스틱부터 재볼까요? 이렇고 메탈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무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혹시 플라스틱 버전과 메탈 슬라이드 버전은 느낌부터가 많이 다르네요. 뭐 잡는 느낌은 뭐 같을 수밖에 없지만 들었을 때 무게랑 슬라이드 위쪽에 쏠리는 이 무게감 이거 확실히 다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색감도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약간 무광인데 여기 이렇게 메탈인 부분은 페인트 처리가 살짝 반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됐고 외부도 살펴보고 다 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격을 해봐야겠죠. 밖에 나가서 사격을 해보고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사격을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만져볼 수 없는 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출시도 안 했죠. 이 총을 쏴보면서 뭐 집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가지 사격 성능 정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탄은 15m의 타겟지를 두고 확인하고요. 10m의 셋 타겟을 두고 사격을 해보면서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럼 바로 사격을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집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바닥보다 많이 벌어지네요. 집탄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에어코킹인데도 집탄이 좀 일정치 않은 거 보니까 좀 약간 아쉽네요. 이게 시제품이어서 그런 걸로 뭐 보이고요. 뭐 정식 출시를 하고 어느 정도 수정이 된다면은 집탄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쉽네요. 집탄이 원활하지가 않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제 사격을 해보면서 집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거는 뭐 집탄도 있지만
급탄이 좀 불안정하네요. 좀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뭐 장탄수도 복열이 아니고 단열로 돼 있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네요. 뭐 뒤에 짤짤산창이었으면은 뭐 그것도 같이 동봉을 해주지만 또 뭐 더 편하게 해서 뭐 그렇게 쓰는 거 아니면은 노말 탄창으로는 좀 부족한 장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실총의 도면을 가지고 생산을 했다고 하니까 외형적인 퀄리티나 이제 뭐 사이즈는 굉장히 리얼합니다. 아쉬운 점 빼고는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자 이제 리뷰가 전부 끝났는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말시트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